네, 기분 좋은 커피, 운조 커피. 운조 커피의 커피 향, 아침에 저희 스튜디오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예, 아마 여러분 사무실이나 뭐 집에서도 이렇게 커피 한 잔으로 함께, 가족과 함께 혹은 직장 동료와 함께 시작하시면 예. 훨씬 더 부드러운 또 운 좋은 하루가 되지 않으실까? 그 말이 사실 직장에서 많잖아요. 커피 한잔 할까? 아, 그렇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더라고. 얘기 좀 할까?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골치가요. 겁이 덜컥 나죠. 잠깐 볼까? 이러면 또 골치 아픈 거. 네, 커피 한잔 얼마 커피 한잔 할까? 예. 그럴 때 다른 커피 말고 운 좋은 커피로 그렇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 컴퓨터 잠깐 볼까? 아유. 이런 뭔가 불안해지지. 뭔가 이게 해야 될 것 같아. 커피 한 잔해. 근데 너무 앞에는 좀 무섭게 얘기하고 뒤에는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할까? 커피 한 잔. 네. 자, 운조 커피와 함께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자, 그럼 뉴스 3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우한 폐렴 저희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예. 사망자가 지금 6명까지 나왔습니까? 글쎄 이게 급속히 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범위가 이 우한이라는 데가 사실 이게 중국으로 치면 거의 정중앙에 있는 내륙 도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항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파가 얼마나 될 거냐. 그런데 벌써요. 예, 수도 베이징은 물론이고 광동성, 상하이 또 저 끝에 다련. 예, 대련이라는 게 저 우리 저 한반도하고 가까운 데 아니에요? 네네. 대련, 광시, 장족, 자치구. 그러니까 중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태국, 일본, 한국에도 어쨌든 국적을 떠나서 네. 이 감염자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 채팅창에 뭐 미국에서도 뭐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다라는 그 걱정이 있는 데다가 네. 이제 곧 춘제가 시작이 되니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게 터져서 더 걱정스러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걸 보면 전날 하루 동안 우한폐렴 환자가 60명이 나왔고 2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 환자가 6명이고 우한에서만 확진자가 270명. 그래서 중국 전역에 또 한국, 태국, 일본 합치면 296명, 거의 300명에 이제 육박하는 네. 환자. 지금도 이제 계속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숫자도 사실은 더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게 일단 사람 간 그 전염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한시에는 처음에는 사람 간 전염 안 된다고 했다가 네. 사람 간 전염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왔었는데 어쨌든 지난번 사스 때도 굉장히 사스가 이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확한 진단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중국 공정원의 저명한 과학자인 중난산 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 중앙방송이죠. CC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 우한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하는 그건 뭐 사람 간 전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가족이나 친지 중에 우한을 갔다 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사람 간 전염이 확실하다라는 이 방증이라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 중국 전역으로 이제 이 확진자가 이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도 이 기업들 간 또 이 중국 국민들의 우한 왕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텐진 항공을 비롯한 중국 국내 여행사 혹은 항공사들도 1월 15일부터 2월 29일 사이 우한의 항공편에 대해서 전액 환불 조치를 한다든지 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잖아 시트립 이런 데들도 춘제 연휴 기간 동안에 예약된 우한 지역 호텔과 관광지 입장권 차량용 서비스 이거 다
환불 수수료 없이 환불해 주기로 이렇게 그래야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법정 전염병 기준으로 을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최고 단계가 감류거든요. 네. 그래서 감류 전염병에 준해서 예방 통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밝혔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질병 확산을 통제하라고 긴급 지시를 한 사항인데 어쨌든 어제 이 아시아 시장도 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 왜냐하면 사스라는 이럴 때 이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이 통상이라든지 이런 교역 규모가 줄어들었던 그 네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잡히는데 글로벌 모니터에서 시장 전문가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한 게 있어서 네. 제가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엠버힐 캐피탈의 잭슨홍 이사라는 분은 캐시 아웃이다 이런 이제 캐시 아웃 캐시 아웃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제 불길한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 사실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병이라는 네. 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춘절 연휴가 기니까 네. 그 전에 현금화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많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 비중을 늘리려는 그런 심리가 고양될 것이다. 그걸 네. 이제 캐시아웃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또 중국의 항공주가 피해가 클 그렇겠죠. 것이다. 그리고 대신에 퀵 배송주 같은 것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배송?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뭐 선물을 아, 퀵 배송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전망을 한 시티그룹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이 바오잉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ANG 아시아 리서치 헤드인 쿤코로라는 사람은 이 취약한 통화들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뭐냐면 이 위안화가 단기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원화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강세를 보였던 통화들의 이익 실현 포지션 정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제도 원화도 상당히 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아시아 역내에 통화들이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TD증권의 트라샨트 뉴하나 전략가라는 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 숏 커버가 나타나면서 미국 채금리가 단기적으로 1.7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위험자산 쪽에서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쏠린다. 자금의 쏠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 그런 거는 어제도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달러와 더불어서 가장 안전한 통화 중에 하나인 엔화 가치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신기자산운용 카토 준 애널리스트는 뭐라 하냐. 패닉셀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고요. 이게 최근에 랠리를 펼쳤던 이제 위험자산 시장에서 포지션을 급하게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치 않게 낙폭을 키울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도 나왔다. CMC 마켓의 마가렛 양 전략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금융시장이 바이러스 확산 잠재력을 사실은 가격이란 측면에서 덜 반영해 왔다. 그래서 향후 며칠은 안전자산 및 방어주들이 위험자산에 비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금, 엔, 뭐 팔라든 미국 달러, 의료 서비스 주식들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어제도 우리 뭐 어쨌든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방역 관련주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혹은 또 백신 관련주라든지 이 사실 이 바이러스에 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나 어쨌든 그 권역에 들어가 있는 주가들은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리고 전혀 반대쪽의 포지션 입장도 있어요. 웨스트팩의 프란세스청 아시아 매크로 전략 헤드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아시아 역내 통화에 대한 빅피처 그러니까 큰 그림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춘절 기간 이후에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를 점검해 봐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그 작년 연말 이후에 아시아 통화의 강세 또 위험 자산의 강세 현상을 바꿀 정도의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큰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폐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네.
이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투자 심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함을 고양시키는 네.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어떤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결정이라든지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더 불안한데 어쨌든 새해 벽두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관계에 의해서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터져서 네. 어쨌든 2020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외 변수 혹은 이런 재해 이것도 전염병도 재해라고 봐야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장이 좀 변동성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번 춘절 그리고 우리로는 이제 설 이때 가장 이제 고비겠네요. 네. 그때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뉴스는요. 삼성전자랑 TSMC가 이제 3나노 경쟁을 합니까? 네. 그래서 뭐 양산 시점을 뭐 굉장히 두 회사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같은데 야, 3나노까지 가면 그 인텔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 네. 제가 뭐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네. 이제 IT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반도체 섹터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기사에 삼성전자 TSMC 3나노 경쟁 본격화 양산 시점 앞당겨라. 이런 이제 헤드라인. 사실 삼성전자와 TSMC가 같은 헤드라인에 들어오는 기사가 제가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기사 검색을 해보면 많지 않았어요. 두 회사는 뭐 다른. 네, 다른 권역에 있었다는 회사죠. 그렇죠. 파운드리. 여기는 파운드리고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D램 네. 생산업체였는데 이게 무언가 자꾸 경쟁자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 곽도기 부장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우리 장래 가장 큰 테마 중에 저희가 그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이다솔 차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신규 투자의 수혜주 같은 것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센 테마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이런 뉴스의 헤드라인에 사실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건데 네. 사실 3나노라는 게 이 안에 이제 앞에 숫자와 나노라는 게 반도체 회사의 선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소비 전력이 감소하고 처리 수도가 향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0나노, 5나노, 3나노로 내려갈수록 선폭이 줄어들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반도체가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인텔이 뭐 10나노에서 멈춰져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네. 3나노까지 이제 삼성전자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이 파운드리 업체 중에 가장 강자인 TSMC도 뭔가 이제 반응을 한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에 특별히 이제 인텔이나 AMD 같은 CPU를 비롯한 이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주를 받는 네. 그런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는 건 기존의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와 확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어떤 의욕적인 계획 같은 걸 내놓고 있거든요. TSMC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꺾고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올라서겠다라는 목표를 지난해 초에 네. 벌써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확대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삼성전자의 수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작년 4분기 기준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17.8%고요. TSMC가 52.7%니까 한 3분의 1 수준인데 네. 사실 17.8%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감안해서 보면 한번 게임을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거기다가 이제 세계 최초로 3나노에 대한 기술 개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변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TSMC와 삼성의 3나노 경쟁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한남 3구역이라고 아주 유명한 데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거기를 근데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는데 예. 이게 무혐의 처분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한남 3구역이라는 게 여러분 저 강북광변 이렇게 타고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네. 한남역에서부터 쭉 이제 가시다 보면 언덕으로 이렇게 쭉 네, 언덕으로 있는 저기 옛날 집들도 있고 네네네. 거기가 이제 한남 3구역인데 예, 한남 재개발
저 보광동쯤 되나요? 여기가? 그렇죠. 예. 네. 한남 재개발 쪽으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사업 규모가 큰 네.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가장 선호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뉴스를 전달해드렸죠. 작년 11월 26일 날로 기억이 나는데 한남 3구에 대해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건설 등 3개 시공 입찰사들을 북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사 의뢰를 했던 게 뭐냐면 각 시공을 해보겠다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 저 회사들이 일반 분양가를 뭐 7,200만 원 보장한다. 이게 GS건설이고 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을 100% 납부한다. 뭐 현대건설이고 공공임대 제로로 하겠다. 이게 대림산업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 방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판단을 하고 검찰에 이제 기소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네. 수사 의뢰를 한 건데 검찰에서 쭉 따져보니까 이게 법 위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법원까지 가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최종적인 판단을 해서 국토교통부 입장이 상당히 좀 서울시하고 네. 좀 쑥스러워진 네.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입찰 제안서에 쓰인 내용이 건설사가 시공자들의 낙찰을 대해서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이행해서 계약상의 채무인 건 사실인데 이건 뇌물이라든지 이익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찰 방해 혐의도 위계 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 건설사들의 제안서가 위계나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법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거 또 한 가지 이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것도 입찰 제안서 내용이 표시 혹은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안서라는 거는 사실 제안서라는 건 사실 쌍방간에 네? 이 일반과 일반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대중을 네네.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라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런 건데 어쨌든 검찰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네.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고 또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도 이거 자체가 검찰에서 뭐 불기소한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 더 확대해서 결정해서 면제부를 완전히 준 건 아니고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 가지 시각은 그 국토교통부가 이거 법 어겼습니다라고 해서 검찰에 줬는데 검찰이 이게 무혐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행정당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편치 않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 기업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을 어겼다고 행정관청에서 사법기관한테 갖고 갔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판정이 되고 그러면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됐을 때 네. 이제 시공사들은 아니 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이런 뉴스를 전달해드리면서 아 썰렁해집니다. 또 뭐 매물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본인의 판단입니다만은 어떤 재산상의 변동을 가져왔던 그런 분들도 있었다라면 이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좀 더 정교하게 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 빨리 정리하고요. 예. 이제 2020년 추천 자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